분이 있으시네요. 그러니까. 네. 앙진이 씨, 두 분이 같이 부른 듀엣곡 아 여기 나왔네. 왓챠 뭐 왓챠 두인 잘 듣고 있는데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. 듀엣곡 하게 된 계기나 에피소드 있으면 알려주시라고 강진희 씨가 본인이 좀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. 예예예. 예, 예. 일로 오세요 그러면 같이 하시죠. 예. 어떻게 하다가 같이? 아 우선은 누가 먼저 제안을 하신 거예요? 저희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요. 예, 우선 저는 청아 씨의 목소리를 너무 예전부터 좋아했었고.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청아 씨 회사의 대표님이 저희 회사 이사님의 학교 후배세요. 또 네. 학연이 있었군요. 얘기하다가 학연이죠. 청아 씨의 목소리랑 또 제 목소리랑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나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난 너무 좋을 것 같다고. 그럼 처음에 제안이 딱 왔을 때 어땠어요? 저 너무 좋았어요. 노래도 너무 좋았고 빨리 녹음하고 싶었는데 좀 겁이 나는 거예요. 너무 대선배님이시다 보니까 또 메인보컬이시고 해서 주주의 또 메인보컬이시고 네, 혹시 피해가 가진 않을까 되게 겁을 그것보다도 우선 네. 선배인데 제가 디렉팅을 직접 하다 네, 보니 맞아요. 부담 가질까 봐 저는 되게 재밌게 해주고 싶었었거든요. 아니요 너무 각자 부담이 있었다는 거네요. 부담스러운 일을 뭐하러 했어요? 회사에서 시킨 건가요? 저는 너무 즐거웠는데 그래서 그때 잠 한숨 못 주무시고 예, 디렉까지 봐주러 오셨어요. 그래서 더 편하게 예. 힘들기만 했죠?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들어보니까 아, 근데 뭐 어차피 뭐 그렇게 힘들게 했어도 좋은 노래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너무 좋아요.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살짝 저희가 이렇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두 분의 하모니 너무 오랜만이에요. 기억도 사실 왜냐면 예성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사실 녹음실에서 이후로 녹음실에서 솔직히 네. 따로 불렀기 때문에 네. 같이 불러보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. 맞아요. 그래도 긴 가사는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본인은 외운 본인 노래니까 그죠? 아니 저는 제 노래도 잘 못 외워서 가사 뭐 일부분 정도는 눈으로 좀 맞추시고 하셔서 야 그러면 가사를 못 받고 오셨네. 저희 아직 연습을 못했어요. 아니 네. 본인들이 부르는데 이게 가사지가 있네요. 네.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도와주셨더라고요. 그러면 지금 연습을 지금 해보세요. 생방송 연습해도 돼요. 연습해보세요. 한번 아 그래요? 예, 예. 연습 한번 해보시고 제대로 또 한번 되지 뭐. 아 우선 한번 네. 한번 해볼까? 네. 네. 시작. What you do, what you do, what you doing? 혼자 머리 쓰고 망설이면 뭐해? 어서 내게 전화해. 이 밤이 식기 전에. Yeah. What you do, what you do, what you doing? 결국 너와 나의 결론은 뻔해. 피하지 말고 한마디만 해. 너 지금 어디야? 여기까지. 네. 예쁘다 노래가. 원래 뒤에는 제가 더 높게 불러야 되는데 네. 갑자기 팍 튀어나오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. 아니 괜찮아요. 튀어나와도 돼. 괜찮아요. 부담 버전 한 번 더. 그래? 부담 버전 우선 근데 지금 좋았으니까 여기서 네. 이건 예전 노래니까 끝내는 걸로 제가 만들었지만 예전 노래니까 알겠습니다. 네. 예. 자 그럼